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 그죠? 171페이지, 책으로는 171페이지인데, 171페이지,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뭐 없이, 허가 없이 매매, 계약했다 말이지. 요거는 무슨 정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무효고. 자, 그럼 유동적 무효는 딱, 유동적 무효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유동적 무효, 미확정 무효인데, 몇개 있다? 세 개. 그지? 어느 거?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그지? 자, 근데, 여러분 프린터 오른쪽으로 가서 베이스 들어갑니다. 뭐 들어갑니까? 베이스 있잖아. 그지? 자, 근데, 그럼 베이스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에서 이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면은 몇 개냐면 두 개. 몇 개? 두 개. 어느 거? 별도의 독립된 뭐? 종된 계약이다. 무슨 또? 별도 독립된. 그럼 요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무슨 물? 요물 계약이다.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계약금을 지불해야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요 종된 계약이고, 요 매매는 뭐 추된 계약이지. 그러면 여러분, 자,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몇 개? 두 개. 요거 독립된 했잖아. 매매 하나, 계약금 하나, 몇 개? 두 개인데. 근데 매매가 뭐면은 추가 무효면은 뭐가 무효면은 추가 무효면은 종도 뭐 무효.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 돌려받는다. 100포기 이거하고 관계없다. 됐습니까? 다시 뭐가 무효면은 추가 무효면은 종도 무효가 되어서 계약금은 아무 일이? 그럼 뭐 매수인은 계약금 준걸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된단 말이지. 뭐가 무효면은? 추가 무효면은. 근데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의 집을 누구? 을과 1억에 매매했다. 자, 계약금 1000만 원 지불했습니다. 계약금 얼마? 1000만 원. 하면은, 자, 중도금 얼마? 5천만 원. 자, 잔금은 이론상 얼마냐면 5천만 원이라야 정상이다. 무슨 또다? 별도. 요 중도금을 뭐라 그러노? 중도금을 요 이행 착수로 한다, 이게. 무슨 착수? 매매 시작이라고, 여기서. 여기 시작이라고. 아까 몇 개를 했노? 이렇게 하고, 그럼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라고. 근데 어차 완료는 뭐고? 잔금이지. 됐습니까? 그럼 잔금 얼마 주고? 빨리 5천만 원 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 돌려받노?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금안 받겠다. 계약금 안 받고 내가 얼마? 잔금 4천만 원. 그래서 실제에서는 잔금을 얼마로? 4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고, 원래 이세개 합쳐서 1억 될 때는 계약금을 당연히 어디에 충당하겠다? 잔금에 충당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면서 그게 관습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고, 실제에서는 잔금을 얼마? 4천 이렇게 하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 1억이 될 때는 계약금을 내가 뭐 잔금 줄때 돌려받지 않고 얼마만 주겠다? 4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라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그래서 어쨌든 추가 무효면은 종도 뭐? 무효. 이렇게 된다. 자, 근데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무슨 금을 지불?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자, 그럼 이 매매는 무슨 정무효다? 빨리
유동적 무효. 그럼 추가 무효면 계약금도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자, 중요합니다. 계약금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고. 무슨 금? 계약금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적 무효가 돼야? 확정적 무효가 돼야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고, 무슨 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고, 그럼 계약금은 그대로 유효고, 그럼 계약금을 가지고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베이서. 무슨 금 주고? 계약금 주고, 아직 중도금 이행 착수 전에는 뭐 하고? 100. 받은 쪽은 뭐? 100. 준 쪽은 뭐 하고?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무슨 금이 유효해야? 계약금이 유효해야. 자, 근데 이 추가 무효면은 계약금도 뭐? 무효가 되어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건 100 포기라는 건 없다. 근데 여기는, 계약금이 뭐 해야? 빨리 계약금이 뭐 해야? 유효해야. 받은 쪽은 뭐? 100. 준 쪽은 뭐 하고?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추가 무효면 정도 뭐 무효해서 계약금 누가 돌려받는다 빨리 100 포기하고 관계 없이 누가 돌려받는다 빨리 매수인이 무슨 이득으로 준 매수인이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 무슨적 무효가 돼야 확정적 무효가 돼야 계약금 무효지만 무슨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고 추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럼 계약금 그대로 살아있고 그럼 계약금을 가지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받은 쪽은 뭐? 100. 준 쪽은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러면 자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그러면 허가 없이 하니까 유동적 무효지만 계약금은 뭐다? 유효해서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고. 근데 이게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슨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뭐 무효가 되어서 계약금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그러면 허가 지역에 허가 없이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지불하고 자기들끼리 중도금 잔금 날짜를 정해놔도 중도금 잔금은 소속 어디 소속이고 매매 소속이지. 그래서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의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중도금 잔금까지 정해놔도 자 계약금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고 중도금 잔금은 소속 어디 소속 빨리 매매 아까 이행 착수라 했잖아요. 매매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럼 매매가 어쨌든 무효니까 중도금 잔금은 자기들끼리 정해놔도 금방 뭐래도 자기들끼리 정해놔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 중도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량이 아니고 채무 불량이 아니고 해제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거기 어디에 있냐면은 다시 왼쪽에 5페이지 왼쪽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오른쪽 왼쪽 구분 못하는 사람 있다. 왼쪽 맨 밑에 무슨 불량? 해제 해지 이행 이행 청구 효력은 유효를 전제로 하고 무효일 때는 그런 여섯 가지 단어는 쓸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 철생 노하우다. 됐습니까? 몇 개? 다시 무슨 불이행? 해제 해지 이행 이행 청구 효력은 뭐 유효를 전제로 하고 무효에서는 그런 단어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럼 자 여기서 아까 중도금 잔금은 어쨌든 유동적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무슨 금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어도 자기들끼리만 정해놓은 것이지 법적으로 금방 보내놓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중도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다.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가 돼도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은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 근데 무슨 금은 살아있다? 계약금. 그럼 추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고 계약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됐습니까? 계약금을 가지고 받은 쪽은 뭐 100, 준 쪽은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근데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돼서 매수인은 부당이득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스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약금 지불하면 토지거래 허가적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럼 계약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놔도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중도금 잔금 날짜 지나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이 중도금 잔금 이행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은 거절해도 법적으로 무슨 발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왜, 뭐,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럼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와, 아까 했잖아요. 뭐니까? 무효니까. 무효에서는 그런 단어 못 쓴다 했잖아요.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허가에 돈하고 관계없이, 계약 체결하면은 돈하고 관계없이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 의무가 있다. 허가 공동신청이다. 등기처럼. 됐습니까?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빨리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라는 거 할 수 없고. 자, 그러면 허가에 협력 안 하면은 판결 받아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허가에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살아있는 거. 무슨 거? 계약금, 허가, 협력. 허가 협력, 무슨 배상, 손해배상, 판결받아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살아있는 거. 계약금, 허가 협력, 그 다음에 안 하면은 뭐 받아가지고 판결받아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서 네모 박스 오른쪽으로 가서, 그지? 둘째 칸, 허가 없이 매매계 하면 유동적 무효인데 계약금은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중도금 잔금은 소속이 어디다? 매매 소속이라 했죠.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다? 무효고. 그럼 중도금 잔금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설사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허가, 신청 협력 청구할 수 있고 허가 협력해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허가 협력을 거부해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허가의 협력을 거부하면 뭐를 제기하여? 소를 제기하여 뭐를 받아? 판결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면 이런 판결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한 경우는 무슨 배상? 허가의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효인 경우, 아까 허가의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아까 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무슨 금은 살아있다? 계약금. 그래서 매수인은 추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을 매수인이 부당이도록 돌려달라 할 수는 없지만, 무슨적 무효가, 오른쪽, 무슨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뭐,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이제 네모 박스 밖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슨 생략 등기?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아까 했잖아요. 처음부터 배제 잠탈.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 쌍방이 해야 됩니다. 무슨 방이? 쌍방이 허가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쌍방이 명백히, 거절 명백히 표현하면 확정적 무효. 그 다음 정지 조건에서 불능, 불성취. 나중에 합니다. 정지 조건에서 불능 되면은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받으면 무슨 적 무효? 확정적. 근데 이 5번에서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 이건 실질적 요건 결여. 무슨 적 요건 결여? 실질. 근데 여러분 그죠? 자자. 형식적 요건이 결여돼 가지고 공동 신청인데 단독 신청했거나, 금방 보냈노? 단독 신청했거나, 안간 불성실하게 기재해가지고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는
다시 수정해 갖고 다시 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는 여전히 무슨 정무요? 유동 정무요. 그냥 불허가 처분하면 확정 정무요고 실질적 요건 결여. 근데 불성실 기재 또는 단독 신청 해 가지고 불허가 처분하면은 여전히 무슨 정무요? 유동 정무요.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당사 그 다 끝났습니다. 당사는 중도금 잔금 주지 않아도 토지거래 협력 의무 있고 협력 의무는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만 할 수 있다. 손해 배상.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은 아까지죠.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은 살아 있다 안 살아 있다? 살아 있다. 그래서 계약금을 가지고 무슨 옥계 자유롭게 배포기하고 무슨 죄 해제 가능하지만 뭐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해제는 무슨 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계약금. 그지? 고까지. 고까지 하면은 무슨 거래 허가 끝났다? 토지 거래 허가 끝나. 그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무슨 진화를 하고? 오리지널 이거 지금 뭐라고, 왼쪽에 뭐라고 설명해갖고 하고 있노? 베이스. 첫째 간, 그지? 3단으로 되어 있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그, 아까 베이스에서, 이행 착수 전까지는, 아까 중도금이 전까지는, 여러분,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 수, 그럼 중도금 주고 나면, 그럼 오리지널에서는, 중도금 주고 나면은, 자유롭게는 안 된다. 그, 셋째 줄에서, 셋째 칸에서 맨 밑에, 왼쪽에, 첫째 칸에서 맨 밑에, 베이스 맨 밑에 찾습니까? 찾습니까? 맨 밑에 점땡땡인 거, 이행 착수 전까지는 자유롭게 포기 또는 받은 만큼 얹어서 해지가 아니고 해제다, 그지? 해제할 수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지만, 무슨 착수 후에는, 이행 착수한 이후에는, 이행 착수 이후에는 무슨 불이행? 오로지 위반해야만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착수하면은, 이행 착수는 뭐고, 중도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부 무효와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자, 전부 무효는 무효고, 일부 무효는, 여러분,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 다시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여서 의혹되는 경우는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 이거는 천생 독자적인 얘인데 여러분 그 가수원 같은 데는 그죠. 만약에 우박이 내렸다. 끝장 나쁜다. 뭐가 내렸다? 우박 나르면 만약에 사 같은데 딱 예, 몇 년 전에 우박이 내렸다고 강원도에 하고 쭉 이쪽에 그러니까 가수원에서는 우박 내려버리면 과실이 전부 다 흠집이 발생하면은 뭐가 출하가 안 된다고 백화점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어떻게 이 가수원이 1년 농사 망치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뭐라는 사과란 이런 원래는 자 흠집이 있다 출하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근데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수원을 돕기 위해서 무슨 게 사과 보조계사가라는 이름 하에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막 마트에다가 했다고.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그런 거나 안 가면 또 새가 파먹었다고. 그럼 출하가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새가 파먹은 그 과일 그 갈아서 주스 만든 사람은 그런 건 전부 다 당도만 있는 게 파먹거든. 그런 것만 또 가을에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거 도려내고 갈아서 과일 주스로 어떻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원칙은 무슨 무효다? 원칙은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일부분은 무효가 없었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여서 이런 뭐 의혹되는 경우는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즉 하자 있는 부분은 뭐하고? 버리고 유효만 있으리라고 의혹되는 경우는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 원칙은 무슨 무효? 빨리.
전부 무효지. 근데 예외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것만 도려내고, 그래서 그걸 무슨 가능성이 있고, 불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걸 도려내고 그것만 사용하리라고 의욕되는 경우, 그걸 무슨 적어사? 가상적어사, 가정적어사가 있고, 그럼 요거는 우리가 그 법률행위 해석 아직 안 했는데, 그 3월달 가서 하려고 1월달은 안 하는데, 그걸 다음에 하겠지만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고. 자, 4번 꼭 기억해야 되는 4번. 언제부터 유효로 한다? 처음부터 유효로 한다. 처음부터 그거 도려내고 거기에 있은 것으로 본다. 무효 성립 시부터 뭐해서 소급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임의규정.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임의규정이다. 한 개만 딱 된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요거는 요 다섯 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다.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한 설명 이론 중에서 틀린 것 이렇게 한 개 살짝 바꿔서 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은 일부 무효의 법리 이론과 같다. 그래서 그 위에 다섯 개가 그대로 무행위 전환에도 적용되는데, 여러분 104조 무슨 공정? 불공정. 꼭 기억한다 이거. 무행위 전환은 104조 그대로 적용한다. 저번에 했죠? 집을 몇 분의 1 이하로 팔았노? 4분의 1 이하로 팔았잖아. 그지? 그럼 경솔, 공방, 무경업하고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이? 이용해서 어리 이득을 취득하는 악의가 있었다고 하면 위험 무효, 무효 등계해줬다. 무효. 그러면 누구만 찾아올 수 있고? 갑은 찾아올 수 있지만 을은 준 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저번주 했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하니까 누가? 어리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세 배 더 줄게. 몇 배 더 줄게. 너 어차피 팔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내 정말 미안하고. 그럼 세 배뿐만 아니라 내가 그게 훨씬 더 얹어서 줄 테니까 너 정말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이론상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효행위 안에 뭐가 유효가 들어있고, 행위자가 뭐가 뭐인 줄 알았더라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하지 않고 무슨 행위? 유효행위를 하여서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뭐를 무효를 뭐로 인정하여? 유효로 인정하여 주는 것. 이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그래서 무행위 전환은 그 위에 1, 2, 3, 4, 5 그대로 적용한다. 앞에 한 개 빠져있는데, 분할 가능성 빠져있는데 뭐 위에.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와 법리 법이론,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행위 전환,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이론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가?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건 그거다. 몇 조? 104조에서도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적용된다. 그 다음에 무행위 전환의 뭐 유형인데, 이건 이제 가족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지? 그냥 있으니까 설명하는데, 여러분 타인이 낳은 자식을, 다시 누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출생신고는 반드시 내가 낳은 자식이라야 출생신고해야 된다. 근데 타인이 낳은 자식은 출생신고하면 위험 무효? 무효. 그럼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하려면은 입양신고 하거나, 씨는 내가 뿌렸지만 배가 마누라 배가 아닌 사람 낳을 때는 인지신고 해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마누라 배 속에서 안 나왔는데 출생신고 했다고. 그럼 위험 무효? 빨리 무효. 그런 경우는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하는 거. 이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무행위 전환은 예, 그거. 1번 타인의 자의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하는 거. 이건 팔레고. 2, 3, 4, 5는 민법의 규정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온다. 민법의 규정이 없는 것 하면 몇 번? 1번. 2, 3, 4, 5는 민법의 규정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이 우리 그럼 재산법하고 관계 있는 건 어느 거고? 2, 3, 4, 5지. 자, 2, 3, 4, 5 그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할 때 갑이 을에게 청약했습니다. 자,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하고 그럼 을은 1억에 사겠다고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냐면 승낙이 핵심 단어다고. 무슨 낙이? 승낙. 승낙은 반드시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러면 승낙이라는 것은 어떤 게 승낙이고? 오케이 해야 승낙한다고. 무슨 케? 오케이. 근데 1억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 승낙했다. 얼마인 사겠다? 뭐라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 유효 승낙으로서. 그러면 요 1억의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1억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 승낙.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란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느 게 기준? 1억이 기준이지. 그럼 이건 승낙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고. 무효고. 됐습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다시 뭐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됐습니까? 예. 연착된 승낙은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럼 1억 청약은 끝나고 청약을 뭐 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무슨 청약? 새로운. 얼마의 청약? 빨리 8천 하고 다시 갑이 무슨 K? 오케이. 뭐 하야? 승낙해야 얼마의 승립? 8천. 그렇지. 그래서 요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말은 뭐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도 승낙이란 말을 붙이고 있어도 승낙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걸 무효행위 전환.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래서 2, 3, 4는 무효. 승낙이라서 승낙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승낙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1억이 기준이다. 1억. 1억 청약을 무슨 절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한 거로 본다? 새로운 청약. 되겠습니까? 예.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 다음 요것도 잘 냅니다. 비밀 증세한 유언이. 유언 동그라미. 유언은 요식행위이면서 단독행위. 다시 무슨 행위이면서? 요식행위이면서 단독행위인데, 그래서 요 단독행위도 무행위 전환 적용된다 하면 5번이다. 그러면 여러분,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유언은 요식행위인데 방식이 결여. 요식행위인데 방식이 결여하면 유효 무효? 무효. 요식행위는 반드시 방식이 맞아야 된다. 요식행위인데 방식이 결여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걸 무슨 정서 유언으로? 자필 정서 유언으로 인정한다 하는 민법의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5번은 요식행위를 다른 요식행위, 단독행위를 다른 단독행위로 인정하는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예다 하는 것. 그래서 단독행위도 무행위 전환 적용된다 하면 몇 번 생각한다? 5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무행위 전환 나오면 자, 고개 들고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하면 104조. 몇 조? 104조 하고 아까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그거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요 비밀 증세한 유언이 방식 결여된 경우는 무슨 증서 유언으로? 자필 증서 유언으로 인정. 요거는 무슨 행위? 단독 행위도 무행위 전환이 적용된다 하면 지문 넘어 오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로서 마지막 무행위 추인. 무슨 행위 추인? 여러분 무행위 추인. 다시 무슨 행위 추인? 다시 해. 다시 해. 무행위 추인. 자, 무행위 추인 넘으면은 무행위의 추인. 무효 추인 넘으면은 무조건 107, 108. 요 두 개. 특히 108 요거. 무슨 팔? 통정. 특징.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자,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 놨다고.
무슨 양도? 가장 양도. 저번주에 했잖아요. 108. 무효. 왜 무효?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 그럼 을이 어쨌든 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무효. 자, 근데 을이 살아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의사표시 없다가 진짜로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무슨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요걸 무슨 행위 취인? 무행위 취인. 그래서 요 무행위 취인은 딱 두 개. 상대적 무효. 어느 거? 107, 108. 특히 108. 무슨 자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나중에 을에게 가정 양도하는 을에 써보니까 좋더라. 야, 진짜로 어떻게 해라? 팔아라. 갑이 무슨 K? 오케이.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오른쪽 올라간다. 언제부터? 요거는 그대로 무효로 있고, 요거하고 전혀 다른 무슨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하고 언제부터? 진짜 의사표시가 있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뭐, 비소급. 무슨 소급? 비소급. 근데, 야! 근데 내가 가장 양도해갖고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이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 하면은 뭐 하기로 하는 특약?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 하면은 누구들끼리 해서만? 자기들끼리 해서만 효력이다. 그걸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 하고 그래서 이 무행위 취인은 오직 몇 조? 107, 108. 몇 개에 한해서? 두 개. 요거는 그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무슨 자? 진짜. 그걸 현실적 의사표시.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위로 올라가서 왼쪽에 올라가서 아까 1부 무효의 법리와 3번 거기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은 1부 무효의 법리와 무행위 전환은 아까 좋고 위에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무슨 적에서? 보충적 해석. 즉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있지만 무슨 행위 취는? 무행위 취는 오른쪽. 현실적 의사표시,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 해석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출제. 그죠? 그다음에 뭐 취소해서 추인. 요거는 그죠?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